자, 9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x가 0, 그 다음에 2d인 x축상의 두 점에서 각각 점 전에 a를 고정시켰다. 여기랑 여기죠? 각각 플러스 q, 마이너스 2분의 q짜리 전하를 고정시켰고요. 나는 가에서 x가 4d인 지점에다가 점 전하 c, 마이너스 q짜리를 고정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하량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점 전하에 의한 x축상에서 전기장에 대한 개념, 요거에 대한 걸 묻는데, 물론 여기는 전하도 주어졌고 거리도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전기력을 구해서 뭐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지만, 이거를 여러분들 실제로 뭐 공식적인 방법이 아니라 간단하게 풀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두 전하가 같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전하들에 의해서 형성되는 전기장은요, 그 균형점이 중요한데, 이 균형점이 항상 내부에 형성됩니다. 내부, 요 전하 사이 안에 형성돼요. 왜 그러냐면 전기장이란 건 항상 플러스 1짜리 전하량을 여기다 놓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플러스가 있으면 얘 왼쪽에 있는 애에서 얘가 밀리겠죠. 오른쪽에 있는 애에서도 밀려요. 그럼 얘네들의 균형점이 어떻게 서로 이제 여기 얘 기준에서 서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기다 보니까, 줄다리기 하다 보니까 균형점이 요 내부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왼쪽에 의해서는 잡아당기죠. 오른쪽 전하에 의해서, 마이너스 전하에 의해서는 얘가 또 오른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균형점이 이 안에 생깁니다. 반면에요, 다른 전하잖아요. 다른 전하는 얘기가 달라요. 자, 그거는 이 지금 전하의 외부에 균형점이 생겨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외부 여기를 찍었다 그러면 이 플러스에 의해서는 얘가 오른쪽으로 밀리죠. 그쵸? 예. 근데 이 마이너스에서는 왼쪽으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이게 균형점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요 외부 쪽으로 보게 되면 요 외부에서도 플러스에 의해서는 이쪽으로 밀리고 요 마이너스에서는 잡아당기기 때문에 균형점이 돼요. 만약에 얘 같은 경우를 만약에 선생님이 외부로 잡아놓으면 왼쪽 마이너스에서 잡아당기죠. 오른쪽 마이너스에 의해서도 잡아당기기 때문에 얘는 균형점이 있을 수가 없어요. 됐죠? 그럼 요걸 우선은 알아두면 돼요. 아, 우선은 같은 전할 때는 요 내부 전하 사이의 내부에 균형점이 있다는 거. 다른 전할 때는 외부에 있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특징. 만약에 균형점이 요쪽, 지금 선생님 여기에 지금 잡혔다는 얘기는, 선생님이 태양과 달을 생각하라 그랬죠. 태양과 달, 우리 지구 입장에서 사실 이제 뭐 우리 조석간만 같은 경우도 밀물섬을 일어나는 거, 태양과 달이 다 이제 잡아당기기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사실 태양의 그 크기하고 세기가, 태양의 중력이 달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근데 지구상에서의 달이 효과를 준다는 얘기는 오로지 뭐 때문에, 그렇죠, 가깝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 지점에서 균형을 잃었다는 얘기는, 태양이 멀리 있지만 이 균형에 일조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플러스가 태양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달은 힘은 작지만 가깝게 있기 때문에 태양과 균형을 잃을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해가죠? 그래서 얘가 태양에 해당하고 얘가 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얘가 전하량이 큰 거고요, 얘는 전하량이 작은 게 됩니다. 만약에 이쪽에서 균형점을 잃었다는 얘기는 가까운 쪽이 뭐가 된다? 달이 되고 먼 쪽이 태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전하량이 작은 애가 되고 얘가 전하량이 큽니다. 전하량이 크지만 워낙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전하량이 작지만 워낙 가깝기 때문에 그 효과가 같아져서 균형점이 된다는 거죠.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 문제 쉽게 풀수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기억부터. 가에서 x는 d와 x는 ed 사이에 전기장이 0인 지점, 균형점이 힘의 평형이 이루어지는 지점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보죠. 지금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죠. 다른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아니면 이쪽에 균형점이 형성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d와 ed 사이에서 지금 요 내부에서 전기장 0인 지점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겁니다. 바로 찾아야 돼요, 이런 거를. 그다음 니은 나에서 3D에서 전기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라고 되어 있죠. 3D예요. 그럼 얘네들에 의해서 지금 만약에 외부에 이렇게 형성됐다고 해보죠. 됐죠? 여기 외부에 형성되어 있어요. 그럼 얘가 이제 딱 보면 알지만 얘가 크잖아. 그럼 얘가 태양이야. 얘가 달이야. 그래서 얘에 의해서는 일로 밀리고 얘에 의해서는 당기는데, 그것들이 균형을 이루는 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선생님이 그냥 찍었어요. 뭐이 어느 지점 중에 하나죠. 그런데 C가 당기는 애가 있어요. 얘는 플러스 1짜리니까. 당기니까 이쪽으로 힘을 더 받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x는 3대에서 전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으로 당기는 게, 여기가 균형점이라고 했는데 당기는 게 있으니까 분명히 이쪽에는 플러스 쪽으로 더 힘을 받겠죠. 그래서 ㄷ은 맞는 내용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됐죠? 그다음 ㄷ은 x는 d에서 요 지점에서 전기장의 세기는 나에서가 가에서도 크다. 자, 여기 같은 경우,
자,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전기장을 보는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 서로 지금 이 내부에서 얘는 밀고, 얘는 지금 쉽게 말하면 이쪽으로 잡아당기잖아요. 풀었으니까 이렇게 밀고, 이렇게 밀고 당기고, 여기도 밀고 당기고 똑같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C가 있음으로 해서 당기는 애가 더 추가됐죠. C에서 당기는, 그러니까 나가 더 가에서보다는 전기장의 세기가 더 세지겠죠. 맞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